네, 이어서 광주 지역 당선인들의 당선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광주 동남갑에서 광산을까지 8개 선거구 당선인들입니다. 지금 국민의 삶이 어려운데 민생을 보살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제 캠프의 이름이 민생 캠프였습니다. 민주주의를 살리고 민생을 살리는 캠프 이름답게 저는 민생에 모든 초점을 두고 특히 지금 어려움에 처한 우리 광주와 남구의 경제를 살리고 산업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청년들이 지금 우리 광주를 떠나가 있고 우리 광주 온도심의 공동화 현상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광주 온도심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새로운 먹거리 산업을 좀 일으켜야 됩니다. 저는 그것이 인공지능, 바이오, 의료, 또 문화 관광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세 가지 산업을 반드시 좀 일으켜서 균형 발전, 그런 측면에서 보면 광주가 가장 큰 경제 발전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경제 발전의 핵이 이 서구 중심으로 해서 경제가 커져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게 되려면 빅고을 테크노밸리를 조기 완성한다는 겁니다. 그 빅고을 테크노밸리는 지금 도심 융합특구로 지정돼 있는 상무지구, 거기를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이번 총선은 다른 총선과 달리 국민이 정치를 한다는 것, 국민이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준 위대한 시민혁명이었습니다. 서구 주민들께서 저를 지지하신 이유는 윤석열 독재정치를 종식시키고 민주주의를 복원시키며 폭망한 경제를 살려내는 의미라고 생각드립니다. 예, 호남 유일의 청년 경선 통과자라는 타이틀이 있는데 제2, 제3의 청년 경선 통과자가 호남에서 민주당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 마중물 역할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요구를 해주신 부분들이 지도부의 호남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초선이긴 하지만 호남의 목소리를 온전히 지도부에 대변을 해서 광주 북구 을의 유권자는 21만 명입니다. 실은 한분한분 손을 잡고 눈빛을 맞추고 말씀 주신 걸 깊이 새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적인 한계도 있고 이래서 다 뵙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제가 뵙지를 못하다고 해서 북구 주민을 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광주 시민의 사랑은 그지없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을 안고 또 많은 유권자들께서 저의 이 절절하고 절박한 마음을 알아주시면 더 열심히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선거 현장을 돌아다닐 때 3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 검찰 개혁, 광산의 발전, 세 가지 주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모두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김건희 특검법, 검찰 개혁법안부터 제출할 예정입니다. 일단 우리 광산 갑 지역에 지하철 2호선이 지나가게 만드는 것, 그것을 제일의 과제로 삼을 것이고 국민들은 위대한 결정을 해 주십니다. 이번 출구조사 결과만 놓고 보자면 국민의힘에는 사망 선거를 내렸고 민주당에게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라는 민심이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광주 전남에서는 압도적으로 민주당 후보들이 당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민들의 명령을 잘 받들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